자꾸 그 실점하는 부분에 세트피스의 그 굴절에 대해서 골이 들어가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운도 우리 거를 더 우리 쪽으로 오게끔 더 선수들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 것 같고요. 어쨌든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얻어서 일단 연패를 끊었다는 게좀 다행인 것 같고 그나마. 하지만 아직 경기력이나 뭐 선수들 몸 상태들이 아직 100%가 아니라서 이제 좋은 경기력을 못 보인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꼭 다시 잘 준비해서 다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았고 본인한테 체크한 결과 뭐 괜찮다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뭐다 소화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. 전북이나 울산처럼 뭐 그렇게 스쿼드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지금 우리 상황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린 선수들이 또 많고 그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꾸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고요. 그 선수들이 조금 더 경기에 나와서 좀 자기 플레이를 마음껏 펼쳐주고 조금 더 자신감 갖고 해준다면 뭐 어린 선수들이 많지만 그 선수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